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던 그는 행복했을까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찬성 투표를 하고 회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벌을 내리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던 그 살기 가득한 얼굴로 외국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열심히 있었던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착각했을지 몰라도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에서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며 한탄하며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고 믿어서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히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에 옳다는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서울시청 앞에 있었던 동성애 퀴어 축제, 어떻게 그게 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전 느껴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뺀 무신론의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탄에 묶인 사람이다. 한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지만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소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증인된 그 소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렸습니다. 다메섹에서의 체험 이후에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이 있지만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바울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를 격려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에 베스토가 그를 아그립바 왕을 비롯한 고위층들을 불러 모은 그 자리에 바울을 불러내었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하나의 놀이거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베스토는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바울을 불러내었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그 또한 지체 높은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싶은 목적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 불려나온 바울이 그 자리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꿉니다. 한때 복음을 핍박하던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다고 진술합니다. 누가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성도들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 회당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있는 것들을 잡아내서 그들의 입에 예수를 부인하게 하는 말을 하게끔 강제적인 일들을 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외국성에까지 가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가 방해하고 회방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때는 정오 무렵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정오는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일손을 잠시 멈추고 잠깐 쉬는 시간이 정오 시간입니다. 너무 태양빛이 뜨겁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쉽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일을 위하여 뜨거운 정오의 태양빛을 마다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보다 더 찬란한 빛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뒤엎은 거예요. 깜짝 놀란 바울의 일행들이 바짝 땅에 엎드렸을 때 어떤 소리가 바울 귀에 들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리였죠.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니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시채는요 한 2에서 2.5m 되는 막대기인데요, 가축을 몰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끝은 뾰족한 철심이 박혀 있어서 소를 이쪽으로 보낼 때 이쪽을 쿡쿡 찌르면 소가 찌르는 게 싫어가지고 방향을 틀립니다. 그렇게 소의 방향을 움직이는, 가축을 모는 데 쓰던 이 가시채로 이렇게 주인이 쿡쿡 찌르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성질 나쁜 소는 드립다 뒷발질을 하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채에 자기 발이 찔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소리 내며 피를 흘리겠죠.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쿡쿡 찌르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그동안 뒷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둬야 된다고 계속 뒷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장면입니다.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오히려 뒷발질했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힘 빠진 바울에게 주님이 자기의 정체를 알리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받는 박해를 예수님의 박해로 생각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하나이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위하여 그동안 그가 행했던 막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가지고 막 무서운 눈빛으로 조롱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라고 부정하라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필름 돌아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그럼 그에게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바울에게 주시는데요.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나를 박해하는 너를 벌주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단다. 네가 나를 본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으려 한다. 너는 나의 종이고 너는 나의 증인이다.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입습니다. 벌받아도 할 말 없는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바울은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뭐 이슬람 국가 같은 곳에서는 막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회심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다가 불려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엘리사는 밭 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 잡다가 그물 닦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름 받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탁월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바울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주님의 마음에 바울의 생동이 너무 가슴 아팠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발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 발로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겔 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어도 하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소명 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증이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고자 싶은 뜻이 있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야? 불렀는데 예 하고 달려왔는데 안 불렀는데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싶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싶으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세우길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주님이 찾고 불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일으키시는 하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영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영안을 뜨게 합시다. 아멘. 영안을 뜨게 합시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에 취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영안이 닫힌 사람입니다. 어두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죽일 때에 기꺼이 찬송 투표를 던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회당에서 성도들에게 강제로 벌을 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그 순간 그는 웃었던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은 했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눈이 어두웠던 바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혹시 여전히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복음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면 영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뜨려고 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복음 앞에 내가 서면 눈이 떠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요, 사탄에게 묶인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행하던 바울을 하나님은 불벼락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을 부어주셨어요. 분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압도하시는 사랑으로 바울을 점령하셨어요. 사로잡으셨어요. 주님의 사랑 속에서 바울은 비로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멘.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좌우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사탄의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속박을 끊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죄와 저주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어지는 생명과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묶인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묶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아들 나라를 소개하는 예수님의 전령이 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세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벗고,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죄사함을 벗었으면 거룩한 무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 홀로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혼자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교제하고 싶지 않아서. 괜히 만나면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으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갈등하지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모난 부분을 둥글둥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죄삼을 받은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를 이룹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였지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죄 아래서는 심판, 진노, 사망의 공포에 시달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천국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누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가 일어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죄삼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빛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삼을 받고 주를 믿어서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일원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나와 같은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잠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부활의 소망이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베스토처럼 높은 지위에 있다라도, 아그리파 왕처럼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권한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은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둠이 역사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불량한 무리들과 함께합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니다. 거룩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아멘하며 일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눈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삶을 경영하십시오.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함을 받아서 따라가십시오.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